오케이, 됐습니다. 제가 ICO를 다루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ICO 강의입니다. ICO 강의. 근데 여러분이 예상하신 ICO랑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장 뭔가 뭐 핫하진 않지만 요즘 핫했다가 갑자기 확 줄어들었었는데 재밌는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유메랄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 많이 반한데 뭐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신규 ICO라고 하긴 ICO는 아닌데요. 유메랄 같은 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제가 보는 각도들을 어떠한 것들을 고려를 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머라이라는 이제는 프로젝트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ICO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보셔야 되나. ICO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리플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 봤을 때 어떠한 것들을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뉴메라이는 헤지펀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헤지펀드고요. 이제는 특히 기계학습이랑 오늘의 키워드는 인공지능, 퀀트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뉴메라이가 뭘까요? 뉴메라이는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인공지능 헤지펀드예요. 인공지능 헤지펀드인데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투자 같은 경우를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고 이제 투자를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을 정했다면은 요즘의 트렌드 자체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트레이딩 봇이라든지 그런 거를 에 대한 이제 로직 같은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짜주는데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인공지능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펀드에 투자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쭉 보고 그냥 숫자 데이터죠. 숫자 데이터를 보고 AI 알고리즘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으면 투자를 진행을 하고 내려갈 확률이 높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이거를 팔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펀드의 투자를 전체 다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 옛날에는 인간의 개입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얘네들은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을 다 담당하게 돼요. 인간의 역할이 거의 없죠. 인간의 역할은 여기서 시스템 설계가 가장 큽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뉴메라이가 인공지능을 쓰는 이제 펀드들이나 헤지펀드들은 많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얘네들이 특별한 이유는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원래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자체가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뉴메라이 같은 경우는 암호화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헤지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잘해야지만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누구나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해서요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예측값을 뉴메라이 측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헤지펀드랑 다른 점들은 뭐냐면 이전의 헤지펀드 정말 몇십조씩 굴리는 헤지펀드들도 실제로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수들이었어요. 한 100에서 500명 정도 사이에 뭐 물리학자도 있고 퀀트라 그래서 수학이라든지 이제는 그런 쪽을 전공하신 분이 와서 이제는 연구를 하시는데 그렇게 적은 수만이었었는데 뉴메라이 같은 경우는 이게 크라우드소싱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투자 전략들을 그렇게 좀 차별점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데 헤지펀드로는 최초로 자체 ERC20 토큰을 발행을 했어요. ERC 토큰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ERC20니까 당연히 이더리움 상에서 토큰의 표준인데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다가 뉴메레어, 영어로는 약자로는 NMR이라고 합니다. 라는 새로운 토큰을 발행을 했었어요. 이 토큰의 목적 자체는 이제는 어떠한 암호경제학적인 요인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합하기 위해서 위한 요소로서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뉴메라이 같은 경우는 요즘 핫한 요소들은 다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뉴메라이는 회사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뉴메라이가 이전 ICO랑 달랐던 건 뭐냐면 이미 있던 회사에서 이미 존재하던 헤지펀드에서 그냥 자체 토큰만 발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뉴메라이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헤지펀드로서 설립일은 2015년 10월 1일이고 설립자는 뭐 리처드 크랩이라는 사람이고 투자 금액도 한 90억 정도 미리 받아놨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아래 크런치베이스 가시면은 이쪽이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존재했던 회사에서 자체 토큰만 발행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밌는 게 자기네들이 이 토큰을 류메레이를 자기 가져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헤지펀드에 참가하는 데이터 과학자들의 어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토큰을 발행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류메레이가 기본적으로 옛날에 해결하고 했던 문제점은 뭐냐면 기존 헤지펀드의 문제점을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든지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헤지펀드라든지 기존의 금융회사들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자신의 데이터 및 전략을 공유를 하지 않고요. 꽁꽁 숨겨둬야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게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자체는 헤지펀드라는 거는 특히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그쪽을 통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보는 게 이제는 모든 금융회사들의 최적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나누면 나눌수록 자기 파이가 적어지는 제로섬 게임인 거죠. 네, 그래서 서로 협력할 유인이 없었던 거예요. 금융 쪽은 특히.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이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인터넷 경제를 보게 되면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가 정말 크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치가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게 있는데 헤지펀드라든지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자신의 것을 공유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수익이 줄어드는 이런 재료성 게임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류머라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너무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나중에 단점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다 보셔야 돼요. 네, 류머라이는 이제 이것들을 이전에 헤지펀드라든지 금융기관이 갖고 있었던 음의 네트워크 효과를 양의 네트워크 효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가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이득이라든지 그런 것들 더 퍼지는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싶었었고 그렇게 위해서 자신들의 데이터를 모두 다 공개합니다.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기존의 그 과거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린 모델이에요. 저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제 동생은 실제로 몇 개 돌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걸 돌리고 있고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참여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하시면은 각자가 이제는 참여해서 자신의 예측값을 어떻게 보면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뉴메라의 측은 그 가운데 있는 회사는 이것을 다 통합해서 메타 모델 하나의 통합된 모델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델로 통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고리즘의 성능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말 재밌게 이제 암호화 토큰, 뉴메레어라는 암호화 토큰이랑 연동을 시킴으로써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토큰의 가치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AI랑 블록체인과 크라우드 소싱 기술을 세 개를 통합을 해서 어떤 헤지펀드 인더스트리에서 양의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 보자라는 정말 재미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는데요. 예. 뉴머라이가 약간 오라클, 뉴머라이라는 회사 자체가 오라클 개념이에요. 네, 그거는 나중에 엄청난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예. 아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건 좀 차차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저한테 처음에 정말 재밌었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끌리는 프로젝트에 엄청 끌려서 들어갔었는데,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기술들이 다 있고요. 그걸로 해결하려는 문제 자체도 아무도 이렇게까지 참신하게 시도한 경우가 없었어요. 헤지펀드계에서. 금융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장점, 단점 다 많지만 정말 재밌는 시도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커버를 하게 됐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죠. 네, 그러면은 뉴메라이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는 것들을 보시면 근데 이게 ICO 아까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은 게 일단 ICO를 들어가든지 어떤 투자를 하든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체크는 해야 되겠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약간 개요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메라이는 그럼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컨테스트 베이스입니다. 매 주마다 뉴메라이 측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공개를 해요. 암호화된 방식으로 공개를 하고 이거에 대한 콘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애플 주식 이런 콘테스트예요. 애플 주식의 지난 10년 동안의 주식 가격의 데이터를 주고요. 다음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애플 주식 가격의 변화를 예측하라는 약간 그런 식의 콘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콘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참가자들은 아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대부분 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공개된 데이터를 그 애플의 이제 과거 주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예측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측값과 함께 일정량의 뉴메레어. 그러니까 뉴메레어라는 것 자체는 이 콘테스트의 이 토큰의 목적은 뭐냐면 이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토큰이에요. 그래서 콘테스트 참가자는 자기의 예측값과 함께 일정량의 뉴메레어를 스마트 계약, 뉴메라이가 만든 스마트 계약에 보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달 동안은 이 매주마다 실행이 되는데 일주 동안 쭉 받겠죠, 이런 예측값들을. 그래서 그 후에 다 완료가 된 후에 한 달 동안은 이 사람들이 막 보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약 한 19,000명 정도의 데이터 과학자가 뉴메라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전의 헤지펀드랑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전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 아무리 많아봤자 500명 정도의 이제 투자자라든지 그런 리서처, 그러니까 연구자밖에 없었는데 뉴메라이는 크라우드소싱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훨씬 더 많은 수의 데이터 과학자를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게 아마 좀 재밌는 점 중 하나입니다. 또. 네, 그러면은 일단 그 콘테스트가 데드라인이 끝나요. 데드라인이 끝나게 되면 한 달 동안에 그 끝난 시점부터 한 달 동안에 실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각 알고리즘들의 성능이 판단이 돼요. 그러면 1등부터 뭐 만약에 3,000명이 지원을 했다고 그랬다면은 1등부터 3,000등까지 순위들이 쭉 나오겠죠. 어떤 사람의 것을 따라 했더니 수위 가장 좋더라 라고 순위가 매겨지고 마지막 4번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1등부터 3,000등까지 순위가 정해지게 되면은 정확한 예측을 한 참가자들은 현금이랑 지금은 달러로 줍니다. 달러랑 옛날에는 비트코인을 줬었어요. 암호화 토큰, 이제는 뉴메레어죠. 뉴메레어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좋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확한 예측을 한 사람들은 현금이랑 암호화 토큰을 보상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일정량의 뉴메레어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내야지 자기가 참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자기가 보냈던 암호화 토큰 자체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인센티브가 뭐냐면 두 번째 경우를 보시면은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참가자 있잖아요. 잘 못한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냈던 뉴메레어, 그러니까 참가비가 뉴메레어가 그냥 소멸이 됩니다. 아예 시스템상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보상 또한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신 있는 참가자들은 돈을 크게 걸 거고 자신이 없는 참가자들은 돈을 작게 걸 겁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 다음 어떤 이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각각의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들의 자신감이라는 자신감의 척도가 돼요. 얼마만큼을 걸었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백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경제학적인 요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끌어내고요. 그것을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뉴머라이는 무엇을 하냐면은 얘네도 자체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요. 제출된 데이터 예측값을 통합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메타 모델을 만든다는 거예요. 메타 모델은 그냥 통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좋은 알고리즘만 뽑아서 더 좋은 거를 만들고 얘네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영훈아 질문이 좀 있어. 아 네네. 질문이 있어. 오라클은 뭐예요? 아 오라클이요? 오라클은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예측시장을 보시면 좋은데 이제는 예측시장에서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이겼을 때랑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을 때랑 각자 다른 보상을 받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내에는 힐러리가 이겼는지 도널드가 이겼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외부 정보를 어떠한 신뢰받는 소스를 통해서 블록체인 상에다가 입력을 시켜줘야지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적인 정보를 블록체인에다가 신뢰받는 소스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는 걸 오라클이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뉴메라이가 아까 최디영신님이 말씀을 해주신 오라클 같다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들이 제공을 해주지만 참가하는 사람은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는 몰라요. 참가자들이 보는 건 그냥 숫자들이에요. 이 숫자가
애플의 과거 주식 데이터라는 거는 사람들은 모르고 참가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이제 테스트 결과를 알려줄 때는 그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바깥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 소스를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뉴머라이가 제공을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오라클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근데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정보를 블록체인에 신뢰받는 소스를 통해서 들여오고 싶다라고 쓸 때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코노미랑 비슷한가요? 아이코노미랑 비슷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이코노미라든지 멜론포트랑도 비교를 해주시면 더 훨씬 더 풍부한 약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가자가 제출한 알고리즘과 이들을 AI가 통합한 알고리즘이 일반에 공개되는 건가요? 알고리즘 자체는 아무것도 공개가 안 돼요. 참가자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알고리즘을 쓰는데요. 알고리즘 자체는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예측감만 상단에 제출을 합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뉴메라이 측도 그 참가자가 어떤 알고리즘을 썼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참가자들도 뉴메라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인지 원본 데이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네, 그리고 뉴메라이가 이 알고리즘을 AI를 통합하는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 전체 큰 알고리즘 자체는 뉴메라이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단점이라고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BM 왓슨의 알고리즘과 알파고의 알고리즘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어떤 AI 알고리즘이 헤지펀드 운용에 적합할지는 실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AI 알고리즘마다 특화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AI, 금융시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AI는 매크로적인 트렌드를 잘 읽는 AI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사이클이 큰 걸 잘 예측하는 AI가 있고요.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경우 사이클이 작거나 그런 미세한 걸 더 잘 예측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도 하나가 다 완벽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잘하는 분야가 있겠죠.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더 좋은 거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뉴메라이의 비전이고요. 이전까지는 이게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알고리즘을 써서 예전에 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암호 경제학적인 유인까지 사용한다는 게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네, 그게 정말 재밌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헤지펀드나 좀 AI 쪽 하시는 분들 자체는 정말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 예측값을 받으면 이제는 뉴메라이 자체는 이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합하는 것 자체도 인공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공지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거 인공지능 어떤 인공지능을 할지 선택하는 것 자체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받았던 것이 있죠. 그러면은 나왔던 순위가 있잖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가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얘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통합을 시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통합성에서 이런 메타모델을 만들어서 이 메타모델을 가지고 뉴메라이라는 헤지펀드는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리는 거. 그리고 이때 이 알고리즘을 통합할 때 이제는 암호 경제학적인 유인을 사용을 하게 돼요. 아까 같이 보상을 줌으로써 자기의 자신감의 척도라든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이제 인공지능에 더 넣어주면은 더 효율적으로 메타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AI와 이제는 암호 경제학적인 걸 정말로 적절히 섞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 개요는 그렇고요. 이제 아래 크런치베이스라는 사이트에 보시면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ICO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CEO가 정말 중요해요. CEO 리스크가 정말 중요해요. CEO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말 잘 알아보셔야 돼요. ICO를 투자할 때.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뉴메라이라는 프로젝트를 보고는 CEO 인터뷰를 다 찾아봤어요. 얼마 많지는 않지만 CEO 인터뷰를 찾아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로 똑똑한지 그런 것들을 좀 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판단을 하게 됐고 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뉴메라이가 약 10조 정도를 운용하게 되면은 100억 원 정도 매달 100억 원이니까 1년에 한 1200억 정도 되겠죠. 이거를 자기네들이 분배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 구체적인 자료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를 들면 리플이라고 한다면은
리플의 CEO가 나와서 발행량이라든지 분산화라든지, 그러니까 리플의 CEO가 분산화에 대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봤던 것 자체는 뉴메라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오라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화 우려가 정말 커요. 그래서 이 리처드 크랩이라는 설립자가 얼마나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고 협동을 해서 좋은 걸 만드는 데 관심이 이기적인 이익보다는 그거에 좀 초점을 많이 두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사람을 좀 더 좋아하게 된 부분도 있어요.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ICO를 투자하시게 되면은 영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CEO 인터뷰를 많이 보고 CEO의 철학을 확인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10조 원 정도가 어떤 정도 규모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 전 세계 헤지 펀드 규모를 좀 나를 해봤어요. 얘네가 브릿지 워터스라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100조 정도의 자산을 굴리는 가장 큰 헤지 펀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보시면은 이제는 블랙록이라는 데가 한 30-40조 정도 굴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10조 정도를 굴리게 된다면은 한 중간 정도 규모의 전 세계적으로 헤지 펀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보상이 이제 1200억 원이 계속 나가잖아요. 얘가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토큰의 미래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완벽히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라도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클지 그거를 인더스트리 내에서 현재 얘네가 해결하려는 인더스트리 내에서 한번 보시고 그거를 다시 역 엔지니어링해서 토큰의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ICO 할 때는 깊게 들어가시는 분은 좋은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골렘 같은 경우는 골렘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지금 현재 시장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골렘이 먹을 수 있는 마켓 쉐어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먹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역으로 예측을 해보셔서 하는 것도 이제는 단지 딴 사람들이 막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한 이 정도는 이 프로젝트의 내재 가치는 얼마 정도 되겠다라는 거를 자기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